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이 이내경을 내세웠다가 이재명이 지금 아주 곤란한 지경에 폭 빠져 있습니다. 자, 이 이재명의 사람 고르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자기를 지켜주고 그리고 이 비명계를 억압하고 그러면서 자, 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이재명을 똘똘 말아가지고 보호해줄 그런 인물을 골랐다. 그런데 이 인물이 SNS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정말 막가도 한참 막간 막장의 극치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인물을 걸러내지 못했을까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러내지 못할 게 아니라 이재명은 이런 인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이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에서 반발을 잠재우고 또 상대방 정당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이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내경을 발탁한 걸 놓고 지금 안에서도 갑론을박 뭐 이 여러 가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천안함의 이 함장에까지 최원일 함장에까지 이어져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이 천안함 함장 관련해서 발언을 했다가 또다시 이 설화가 빚고 있어. 이게 또 계속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서민당북대학교 기성중학교 교수가 자, 이재명이 어떻게 사람을 골라도 이런 사람을 골랐을까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경이 글을 적은 것 중에 그거 한 몇 분만 스크롤 해보면 다 드러나는데 이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서도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 자, 문제는 여기가 이 내경이 아주 못 쓸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괜찮은 글도 있다 이렇게 서민 교수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자, 서민 교수는 이내경 이사장에 대해서 물론 제대로 된 글이 하나 있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다음 글이라고 말하면서 그 글을 소개했습니다. 2019년 6월 17일 날 이내경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자, 윤석열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으로 발탁될 때 그때의 글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됐다. 가슴을 쓸어내린다. 뒤늦게나마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려가는 듯하다.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정치와 언론 그리고 검찰과 행정조직 구석구석에 가득한 현실 속에서 온 시민의 지지와 성원이 없으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제한된다. 윤에게 힘을 보태자라를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서민 교수는 네가 한 말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한 말 지켜라. 자, 이내경이 그 당시 이 글을 썼을 때는 자,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하느냐 또 다른 사람을 하느냐 그런데 이 극단적인 사람들은 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빨리 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몰아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반대파들에 대해서 마오잡이 수사를 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때 된다 안 된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은 너무 빠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거를 보고 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정한 걸 보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혹시 안 될까봐 조마조마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려가는 듯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려가는 듯하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일을 윤석열 지검장, 또 검찰총장에 기대했을까?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정치와 언론, 검찰과 행정조직 구석구석에 가득한 현실. 자, 온 시민의 지지와 성원이 없으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 몰랐다. 그냥 이름만 들었다. 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만 알았는데, 정작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을 따라가고, 범죄와, 말하자면은, 법리와 증거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사람을 충성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누구라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하는다. 이런 원칙에 충실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소리가 바로 비명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악! 하는 소리가 곳곳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하고 업무 배제하고 뭐 이렇게 윤석열 증거를 찍어내기 위해서 고립시켜버렸다. 완전히 감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문이 실패했고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걸 몰랐다는 겁니다. 요걸. 그러니까 이내경을 포함해서 그 다수의 자들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 자, 그때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라. 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저 이제
문재인이 임명했으니까, 또 문재인이가 임명한 우리 편이니까, 그렇게 했다가, 자, 법과 원칙 따라 수사를 하니까, 그걸 보고 팽돌아 쓴 사람들이 바로 이래경 같은 사람들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 편이면은 찬성하고, 우리 편과 반대인 사람은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래경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민 교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이래경이 어떤 놈인지 몰랐단다. 언론사에서 10분만 검색해도 답이 나오는 인사를 3주간 검증하고도 몰랐다. 자, 이재명 대표가 아주 바보는 아닌 이상 이걸 몰랐을 리가 있나?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번 인사가 찐명을 골라내는 작업이었다고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찐명. 자, 그래서 자신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기꺼이 죄를 뒤집어 써줄 그런 자들이 이재명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래경 이사장이 논란이 된 9시간 동안 순장조에 들어갈 인재들을 스크린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크린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다시 인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 세 명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덕분에 이재명은 순장조 셋을 발굴해낸다. 그 명단은 하고 1번이 황교익, 1번이 황교익, 2번이 김용민, 나 꼼수 김용민, 3번이 변호사 현근택,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은 자 여기에 문제가 됐던 이래경이 문제가 많다 하고 9시간 동안 논란이 됐을 때 야 이래경 같은 좋은 사람이 어딨냐? 그 사람이 된 사람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야말로 순장조다. 이재명하고 같이 갈 순장조다. 이렇게 직격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선 이 황교익은 이천 화제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같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화제를 잊게 해준 전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재명 대표 편에 선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익은 국민의힘과 조중동 등 보수 기득권 세력이 일제히 이내경 혁신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다. 이내경 위원장이 민주당을 제대로 혁신할 인물이라는 뜻이다. 겁나면 짖지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하는 글을 적은 사람이 바로 황교익입니다. 이거를 보고 지금 이 이내명으로서는 아주 찐명을 구했다. 순장조를 구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고 있는 황교익이라는 황교익. 이런 상황에서도 황교익은 끝까지 이 레경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가 바로 나꼼수의 김용민을 들었습니다. 자, 이 김용민은 나꼼수 동지 주진우도 내칠 만큼 선명성을 강조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무조건 임명한다. 카.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무조건 임명한다. 칸트나 헤겔이 울고 갈 심오한 철학이라고 김용민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김용민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민주당 내 혁신 대상과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혁신위원장감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안팎으로 혁신 대상이 싫어해야 혁신위원장감이다. 이렇게 이래경을 죽게 쉬웠던 인물이 바로 김용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아 김용민도 함께 순장조구나. 뭐 사람 눈치도 보지 않고 상식과 그리고 평판도 보지 않고 무조건 우리 편이면 또 이재명에 찜했으면 같이 가는 사람 맞다. 이렇게 다 말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현근택 변호사를 찍었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이번에 공천이 안 되면 다 때려치운다고 했던 바로 현근택. 공천만 준다면 단 이식도 해줄 열렬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번에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도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뭐 대납 그거 관련해서도 법원 안에서 재판 기록을 빼가지고 이재명에게 줬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현근택입니다. 그만큼 현근택은 이재명에게 충성하고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낙점했다는 이유로 이래경이 사퇴하면 안 된다에 당당히 한 표를 던진다라고 썼던 사람이 바로 현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 교수는 이재명이 이 세 명을 얻었으니까 자, 이재명으로서는 이번 사태가 꼭 손해는 아니다. 앞으로 이 셋과 함께 멋진 정치를 하길 바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셋으로 부족하면 클리앙이라고 하는 친문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이 클리앙의 도움을 청해보라. 이재명이 싼 거면 똥도 향기롭다고 할 엑스들이 천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아주 해학적으로 강력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서민 교수가
자, 이재명의 이 이내경을 꼽았던 거와, 그리고 거기 따라서 무조건 지지한다고 하는 황교익과 김용민과 그리고 현근택 모두가 이 서민 교수에게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